네, 안녕하세요. 배우 박혜일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아우, 김선영 선배님 수상 너무 축하드립니다. 아우, 분위기를 너무 들었다 놨다 하셔가지고 저는 좀 차분히 시작해 보겠습니다. 영화제를 찾은 지 벌써 1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. 굉장히 시간이 빠른 것 같은데요. 오늘 수상하신 분들 또 수상하실 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. 그리고 올해 또 영화계가 힘들다는 얘기를 주변에서 많이 들어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을 포함해서 모든 영화인분들께 올 한 해 고생하셨다는 말씀 꼭 전하고 싶습니다. 그리고 끊임없이 애정어린 시선으로 바라봐주시는 한국 관객 여러분들께도 올해 정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고요. 그리고 내일 또 마침 수능시험이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초기 수능 세대이긴 합니다. 그래서 수험생들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. 내일 차분한 컨디션으로 준비하신 만큼 원하시는 결과 꼭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.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! 감사합니다.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의 컨디션까지 걱정해 주신 아주 따뜻한 말씀. 아마 TV 보고 계신 수험생분들은 좀 뜨끔했을 것 같은데 네, 모쪼록 좋은 컨디션으로 좋은 성적 받길 바라면서 자, 그럼 59회 대종상영화제 남우주연상 후보부터 만나보시죠.